오늘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내렸는데요. 이 비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. 부산과 거제는 내일 밤까지 강풍주의보가 지속되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. 금요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. 일교차가 많게는 15도까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현재 전국 곳곳에 내리는 비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모두 그치겠고요.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. 낮 기온은 진주가 25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. 한낮에 창원과 거제가 25도, 밀양과 창녕은 26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 부산과 양산, 김해가 모두 26도 보이겠습니다. 한편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.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주말인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떨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. 다가오는 휴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